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달드릴 굉장히 큰 빅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알차게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마 한 7년 전쯤에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기도 하는데,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마 이 제목에 이미 스포가 되어 있겠지만, 여러분, 써니박스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써니박스 했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추라해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하나하나 다 해보고 이런저런 제품들을 넣어서 키트 같은 거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커밋스토어와 함께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90%나 할인된 가격으로 19가지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이번에 레전드로 구성을 해보았거든요. 가격은 말이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매 금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에 쓰려다가 그냥 종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송비 포함해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 금액이 원래 정가가 435,100원인데 90%나 할인이 돼서 42,900원에 19가지 메이크업 아이템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 오픈 시간은 6월 28일 금요일 오후 1시이고요. 판매처는 커밋스토어고요. 아래에 제가 링크를 포함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셔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매 유의사항입니다. 제가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 꼭 요거는 봐주시고. 그래서 써니박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도 약간 디렉팅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여름 컨셉으로, 이게 Summer Essentials 박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품들로다가 구성을 해봤고, 뭔가 이렇게 여름 하늘이 연상이 되는 이런 푸른 하늘에다가 이렇게 좀 빈티지한 색감으로 예쁘게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디테일들까지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우리 해피팸들을 위한 박스이기 때문에 For Sunshine Family라고 써있고, 요거를 열어보면은 짜잔! 로고가 있고요. 박스 구성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개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스킨케어 제품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굉장히 알차게 제가 골라서 넣어봤는데, 우선 오늘 제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써니박스 아이템들로 메이크업한 거거든요. 이번에 구성된 제품이 너무 많은데, 또할 말은 너무 많고 시간은 너무 없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제품 하나하나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와 그리고 제품의 장점들을 하나하나 좀 빠르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용했던 스킨케어 제품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메디엔서의 패드들인데요. 포어 콜라겐 클리어 패드, 요거는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은 두개중한개 랜덤 증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점 참고해 주시고, 원래 얘 정가는 26,000원이고요. 요 노란색 비타 콜라겐 글로우 패드는 광채 패드라고도 불리는데, 멀티비타민이랑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광채 패드입니다. 패드 자체가 굉장히 큰데 또 얇아가지고 약간 시트 마스크처럼 그냥 얼굴에 붙여놓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피부 위에 3개 정도 붙여놓고, 그리고 저는 닥터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 파란색 포어 콜라겐 패드는 모공 패드라고도 불리는데, 모공 타이트닝 그리고 피지 케어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극세사 꺼지 원단에 엠보가 적용되어 있어서 되게 미세한 요철들까지 섬세하게 케어를 해주고, 각질들을 조금 케어를 해주면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을 스타트를 해줄 수 있는 일단 요 패드를 요 구성 안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제품입니다. 메디필의 히알루론산 레이어 물톡스 앰플인데요. 요거는 제가 몇달 전부터 굉장히 즐겨 쓰는 앰플인데요. 요거는 원래 정가가 24,900원인데 모공 플럼핑 앰플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진짜 신기한 게 17종 모공 플럼핑 효과가 있고, 이 제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저자극 느낌으로 그냥 피부에 히알루론산을 그냥 꽉꽉 채워 넣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피부 각질 20층까지 전달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세로형인 히알루론산보다 피부의 침투력이 더 높은 동그라미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속 건조를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를 한번 넣어봤는데 여름에는 너무 끈적이는 그런 헤비한 크림 느낌보다는 요런 굉장히 산뜻한 제품을 레이어링을 하면서 발라주면 좋으니까 요 유명한 메디필 물톡스 앰플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넣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너무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요 스킨프 베리수분 선크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발리 갔을 때도 얘만 챙겨갔고 정말 약간 인생 선크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오랜만에 든 제품입니다. 요거를 진짜 요즘 너무 잘 바르고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선크림을 바르고 베이스를 바르면 되게 텁텁한 느낌 들고 뭔지 아시죠? 약간 뭔가 피부 화장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가끔은 때처럼 이렇게 밀려 나올 때도 있고 해서 너무 그게 스트레스여가지고 저는 사실 화장에 미친 사람이라서 약간 자외선 차단의 기능보다는 그냥 내 피부에 그 화장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그게 더 약간 우선순위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고르는데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저는 이것만큼 화장이 잘 먹는 선크림은 정말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르자마자 그냥 피부가 물떡같이 변하면서 진짜 뭘 바르든 베이스가 그 위에 착착 올라가고 이게 약간 에센스 제형에다가 그냥 피부의 흡수가 너무 예쁘게 잘 되고 그리고 하나도 끈적이지도 않고 이게 이지 워셔블 제품이라서 올리브영에서도 얼마 전에 1+1 행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쟁여놨는데 정가가 24,000원인데 요 써니박스로 구매하시면은 완전 개꿀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제 최애 유기자차 선크림을 세 번째로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이거는 나인위시즈의 베니싱 밤 글로우 제품인데요. 여름에 쓰기 좋은 톤업 크림입니다. 저는 요거를 화장을 할 때 목크림으로도 많이 바르기도 하고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 할 때 요걸로만 그냥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컨실러로 그냥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파운데이션 아예 안 바른 피부거든요. 그냥 요거 톤업 크림만 바르고 눈 밑에 컨실러만 살짝 바른 상태예요. 여름에는 좀 너무 헤비한 그런 파운데이션이나 쿠션보다는 가끔은 톤업 크림만 하나 가볍게 바르고 메이크업 마무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쿠션은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호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톤업 크림을 한번 넣어봤어요. 다른 톤업 크림들을 보면은 진짜 가끔 가다가 정말 선크림처럼 백탁 현상처럼 이렇게 좀 텁텁하게 올라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수분 크림 바르는 것처럼 피부에 약간 이렇게 촉촉하게 싹 스며들고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또 이게 활용도가 좋은 게 파운데이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베이스 제품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풀 메이크업 할 때도 목이랑 톤 차이가 많이 날 때 이런 목 부분에도 많이 발라주고 또 여름에는 이렇게 쇄골 같은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되게 광채나고 예쁘거든요. 이 나인위시즈 제품은 진짜 약간 아는 분들만 아는 그런 꿀템이라서 이거는 꼭 넣고 싶었는데 이거를 네 번째 아이템으로 넣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가가 42,000원이에요. 근데 진짜 요거 하나의 가격에 19개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이거 놓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다음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글로우의 피치 펩타이드 리페어 립밤. 이렇게 색상은 아이스 블루 그리고 페일 핑크가 있는데 사실 둘 다 그냥 투명한 색이에요. 패키징만 이렇게 다를 뿐이지 막상 발라보면 따로 색깔 같은 건 없고요. 옛날부터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왔는데 이 제품은 저는 항상 그냥 화장실에 놓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지는 패키징이라서 이렇게 약간 오브제처럼 그냥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간 립밤입니다. 이 박스를 열어보면은 스패출러도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제품을 덜어내보면은 제품이 되게 젤리 같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입술에 바를 때도 되게 기분이 좋고 이게 고가의 펩타이드 5종이나 들어가 있는데 뭔가 화장 전에 바르고 나면은 뭔가 다른 립밤들에 비해서 뭔가 입술의 상태가 굉장히 약간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 글로우 립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우선은 기미도 생기고 또 여름에는 또 뾰루지도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컨실러 펜슬을 넣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 뾰루지가 생겼어요. 너무 커서 사실 컨실러로 가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크기인데 살짝만 가려줘도 불그스름한 느낌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뭔가 뾰루지가 좀 차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제가 휴가로 발리를 한 일주일간 갔다 와서 이렇게 좀 뾰루지 이슈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여드름 패치를 붙여놨는데 이런 뾰루지 이슈를 위한 이런 컨실러 펜슬 그래서 약간 여기 눈 밑에도 사용하기 좋고 애교살 하이라이팅 할 때도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또 여름에 파데프리 메이크업 했을 때 그냥 부분적으로 좀 가리고 싶은 그런 잡티들만 이런 걸로 살짝씩 가려주면은 약간 얼굴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용템으로 이거를 넣어봤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제품은 아이라이너입니다. 이거는 투쿠의 워터프루프 슬림 아이라이너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색상을 넣어봤는데 하나는 애교살에 좀 불그스름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이 도화 살몬 컬러 그리고 약간 디테일 메이크업을 하기 딱 적합한 이 쿨티어 컬러가 있거든요. 약간 쿨티어 컬러는 좀 눈 점막이랑 되게 유사한 컬러인데 눈 앞머리, 언더 점막, 삼각존 이런 부분에 바르기 굉장히 좋고 도화 살몬 같은 경우에는 연한 핑크에 약간 살구 한 방울 들어간 컬러예요. 이 펜슬 자체가 정말 엄청 부드럽고 약간 이런 주름 사이에 끼임 같은 것도 없어서 딱 워터프루프이기도 하고 해서 약간 아이 메이크업 도와주는 꿀템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되게 고르게 그려져서 이 투쿠 아이라이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또 이것만 넣으면 또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거의 항상 쓰고 나오는 제품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이 아이라이너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바로 이 제품이에요. 여덟 번째 제품, 이거는 코스놀이의 슈퍼프루프 피팅 젤 아이라이너입니다. 컬러는 블랙 브라운이고요. 제가 이거에 손이 엄청 자주 가는 이유가 정말 너무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또 이게 아무리 이렇게 문지르거나 눈물을 흘려도 픽싱이 되는 그 순간 진짜 안 지워지거든요. 뭔가 굉장히 부드럽게 밀착이 되는데 근데 물, 땀, 피지 진짜 문지름에도 번짐없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여름 컨셉인 박스인 것만큼 이거는 꼭 넣어야겠다 싶었어요. 사실 이런 젤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라인을 샤프하게 그리기가 좀 애매한데 얘는 그래도 2mm라서 되게 샤프하게 이런 눈꼬리 부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뺄 수 있거든요. 저의 찐 애정템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코스놀이 아이라이너가 여덟 번째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제품은요. 이것도 진짜 뭔가 이 박스에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약간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바로 이 홀리카홀리카의 아이 스팽 글리터 제품입니다. 7호 페어리 파츠 컬러인데요. 뭔가 이 색상이 모든 톤이 정말 예쁘게 아무런 아이 메이크업 위에 발랐을 때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서 7호로 제가 선택을 했고 약간 여름 메이크업, 페스티벌 메이크업에 정말 딱 어울리는 연 핑크빔 베이스에다가 핑크 플레이트에다가 오팔 펄 그리고 그린 오렌지 스팽글 글리터까지 정말 모든 컬러들을 예쁘게 섞어서 약간 요정 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글리터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진짜 아이스팽 글리터를 예전부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는 사실인데 이게 원래 브러쉬 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6호랑 7호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실리콘 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정확히 이런 눈 밑에 그냥 콕콕 이렇게 발라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본 이런 리퀴드 글리터 중에서 제일 픽싱력도 강하고 딱 이렇게 눈 밑에 발라놨을 때 어디 날아가지도 않고 되게 예쁘게 오래 유지되는 그런 글리터라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오묘한 컬러감의 이 페어리 파츠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열 번째 아이템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열 번째 아이템은 말이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깜빡 속눈썹의 아이돌 래쉬 제품이고요. 깜빡 속눈썹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옛날부터
그 오렌지 래쉬, 그거 가닥 속눈썹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 아이돌 래쉬 라인도 진짜 진짜 예쁘거든요. 일단 요것도 랜덤 발송인데 A형, 요거는 W형이에요. 그래서 W형은 조금 더 약간 화려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가닥 속눈썹 느낌이죠, 완전. 요 A형은 밴딩 라인이 없어서 약간 속눈썹 아래에 이렇게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요 W형은 요게 밴딩 라인이 있는데 되게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눈썹을 파고 들어가서 약간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붙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저는 지금 눈에 둘 다 붙여놨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눈 끝에 W자를 하나 붙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앞쪽부터는 다 A형으로 붙였습니다. 뭔가 자연스럽죠? 엄청 자연스럽다는 여기 길이감이 세 가지거든요. 둘 다 90, 11mm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연출도 가능한데 좀 화려하게 길게 붙여놔도 너무 예쁜 약간 아이돌 느낌의 그런 가닥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약간 원래 속눈썹 안 붙이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약간 페스티벌 메이크업 같은 거 하실 때 한 번씩 약간 기분 내는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나왔으면은 또 마스카라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 마스카라는 제가 약간 특이한 제품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네오젠 마스카라인데요. 엑스트라 슬림 메탈 멕시카라라는 제품인데 무려 38,000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신기하냐면 이걸 열어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신기하죠? 브러쉬가 메탈로 되어 있거든요. 특허받은 과학적 메탈 재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약간 이렇게 나무 막대기 같이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뿌리부터 진짜 깔끔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밑속눈썹에 바르기도 너무 좋은데 또 제가 이거를 속상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무쌍이신 분들에게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가끔 너무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면은 이 솔이 커가지고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뿌리까지 이렇게 닿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또 이게 워터프루프, 인공눈물프루프, 오일프루프, 스머지프루프, 그리고 스웨트프루프 제품이라고 합니다. 비건 제품이고 굉장히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는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1번 솔 마스카라를 넣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좀 특이한, 특별한 마스카라를 넣어봤습니다. 이게 11번째 제품. 이제 블러셔로 넘어가 볼까요? 또 여름하면 블러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블러셔로는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피부에 요거 아시죠, 여러분? 제 영상에도 옛날에 나왔었는데 피부에 하이퍼핏 컬러 세럼입니다. 제가 예전에 요 노메이크업 컬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요즘 꽂혀있는 해피니스 컬러도 이렇게 가져와서 두 개 중에서 하나 랜덤 발송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피니스를 발라놨는데 저 이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름만 되면은 요 노메이크업 색상처럼 약간 누드 피치? 그런 소프트 피치 컬러가 되게 많이 땡기는데 제가 요즘 핑크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해피니스 같은 컬러가 엄청 끌리더라고요. 그냥 속광 느낌 그대로 뿜뿜 나타나는 그런 제품이고 텁텁함 없이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되게 수채화 같은 발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블러셔예요. 코에도 이렇게 조금 발라놨는데 코랑 저는 여기 턱에도 조금 발라놨는데 이 두 가지 컬러가 진짜 너무 러블리한 것 같아요. 딱 뭔가 생얼에 바르기도 딱 좋은 그런 제형에다가 또 컬러감이 진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편이라서 이 피부 블러셔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빠르게 13번째 제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제품이에요. 헉슬리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죠, 여러분? 헉슬리에서 나온 첫 색조입니다. Blurry Tint Hidden Blow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이 라인에서 두 가지 색상이 제일 손이 많이 가서 얘네들로 선택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4호 핀치 오브 스파이스는 되게 우아한 모브 핑크가 기미된 로즈 브릭 컬러고 5호 마라케시 선셋은 되게 혈색을 넣어주는 좀 톤 다운된 피치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약간 복숭아 느낌도 나고 사실 4호나 5호나 뭔가 웜톤, 쿨톤 가릴 거 없이 둘 다 되게
예쁘게 스며드는 제형이라서 랜덤으로 받으셔도 정말 누구나 너무 잘 사용할 것 같고요. 뭔가 요 립의 제형 자체는 립밤의 촉촉한 그런 느낌 플러스 약간 벨벳 틴트의 뽀송한 그런 발색을 합친 그런 텍스처인 것 같아요. 치크로도 같이 사용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컬러감이 진짜 미쳤거든요. 그래서 약간 립앤치크처럼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 컬러들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제 얼굴에 바른 제품은 거기까지고요. 14번째 제품부터는 약간 밤에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들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했는데 그래서 No. 14 이거는 메디큐브의 제로 폼 클렌저인데요. 메디큐브에서는 요 제로 라인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로 토너 패드도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것도 모공 클렌저로 되게 유명한 제품인데 되게 쫀쫀한 모찌 같은 그런 거품을 내는 폼 클렌저인데 이게 블랙헤드 관리 그리고 모공 관리까지 되게 잘 해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미세먼지 세정력에 도움이 된다고도 여기 써있고 여름에는 진짜 땀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뭔가 폼 클렌저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미 사용하고 계신 폼 클렌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진짜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15번째 제품은 클렌징을 마무리하고 또 팩까지 하실 수 있게 되게 특별한 클레이 젤팩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듀이트리에서 나오는 촉촉 진정시켜주는 클레이 젤팩입니다. 제가 듀이트리에서 나오는 이 AC 컨트롤 라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에센스도 되게 잘 썼고 여기에서 나오는 팩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원래 클레이 팩이라고 하면은 되게 뭔가 엄청 건조할 것 같고 모공에 바르면은 그냥 이렇게 굳는 그런 타입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클레이 젤이라서 촉촉하게 모공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클레이와 젤 타입의 팩의 장점만 살린 그런 제품이라서 되게 특이해요, 제형이. 근데 이게 또 기획 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AC 쿨링 진정 패드도 10개나 들어가 있다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피지 흡착, 그리고 진정 케어, 그리고 피부결 케어. 진짜 올인원 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워시오프 팩입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하고 나서 요거를 발라서 약간 피부 진정도 시켜주면서 모공 관리 그리고 피부결 관리까지 해주고 그리고 5분에서 10분 후에 그냥 이렇게 미온수로 닦아내면 됩니다. 요것도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요런 클레이 모공 팩을 넣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워시오프 팩을 하고 나서 이제 16번째 제품입니다. 이것도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일단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 마스크입니다.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 여기 요 사진에 있는 요 앰플 있잖아요. 요 앰플을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요 앰플의 마스크팩 버전이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오늘은 진짜 화장이 너무 잘 먹고 싶다 아니면은 오늘은 진짜 피부 광이 미쳤으면 좋겠다 하는 날에 요거를 하나 그냥 올려주면 되는데 일단 요 마스크팩의 제일 큰 장점은 이 시트 자체가 너무너무 부드럽고 뭔가 마스크팩 앰플 특유의 그런 끈적이는 느낌도 없이 되게 약간 산뜻하게 올라가는데 또 막상 이거를 떼고 나서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엄청 쫀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이 앰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발라봤을 때 되게 워터리한 느낌이 들고 되게 산뜻한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나면은 피부가 정말 완전 이렇게 무슨 리치한 크림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의 쫀쫀함이 남아있어요. 저는 이 웰라쥬 제품에 진짜 진심인데 요거를 넣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이 마스크팩을 떠나서 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제가 친구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요 웰라쥬 라인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요 마스크팩도 앞으로 계속 쓰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제 17번째 제품 요것도 오마이갓 I'm so excited. 미스트는 정말 이 브랜드밖에 안 씁니다. 저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스킨케어도 그렇고 메이크업도 그렇고 다양하게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계속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 최애 미스트를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CMP 미스트인데요, 여러분. 저는 CMP 미스트에 정말 진심입니다. 노란색 그것도 써봤고 초록색도 써봤고 근데 저는 사실 요 핑크색이 나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7가지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비타민이라고요? Who wouldn't say no? 근데 요 핑크색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짜 아예 요 핑크색으로 갈아탈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원래 제가 노란색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은근히 되게 약간 향이 약간 비타민 같기도 하고 약간 아로마 오일 같기도 하고 되게 향도 되게 좋은데 제가 미스트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요 분사되는 요 안개 분사 미스트 요 부분이 요 노즐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미스트를 사용할 때 정말 생명 같은 존재인데 CMP는 꾸준히 너무 요 노즐이 너무 안정적이게 분사가 되고 제품을 읽고 있었는데 왜 좋은 향이 났는지 알겠어요. 이게 로즈힙 오일이랑 베르가모트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아르간 오일, 마카다미아 오일 되게 여러 가지 좋은 오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향이 되게 약간 스파에 온 듯한 릴렉싱이 되는 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토너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메이크업 수정용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퍼프 물 묻힐 때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촉촉하게 이렇게 건조할 때 뿌릴 때도 너무 좋은 그런 미스트입니다. 진짜 이 박스를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요거는 진짜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찐 내돈내산 애정템입니다. 자 이제 18번째 제품으로 와버렸네요. 뭔가 스킨케어에 다른 제품은 다 있는데 크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을 한번 넣어봤는데 요거는 제가 사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였거든요. 에딧비라는 브랜드인데 요게 진정톡 시카 어성초 크림이거든요. 이제 시카 병풀 추출물이죠. 그거랑 어성초라는 성분이 피부 진정에 굉장히 좋다는 거 약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엄청 가볍고 워터리한 크림이거든요. 이거의 제일 큰 장점은 크림이라는 제품 자체 특성에 있는 그런 약간 답답함? 그런 헤비한 느낌이 없다는 게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 끈적이는 답답함이 없고 바를 때 되게 시원하면서 되게 산뜻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을 때 되게 패키징이 신기하게 생겼다 이 정도였는데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뭔가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주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 쓰고 있었어요. 이게 되게 진정도 잘 시켜주는데 또 아무리 발라도 뭔가 이런 답답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도톰하게 올려놔서 수면팩으로도 사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용량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약간 진정팩처럼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피부 열감을 좀 내려주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크림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여러분. 오마이갓. 마지막 제품은 스킨케어도 아니고 메이크업도 아닙니다. 바로 요겁니다. 헤어 제품이에요. 벤튼 어니스트 두피 영양제 토닉 앰플인데 일단은 여러분 요거 정가는 58,000원이고요. 요게 뭐냐면 두피 토닉 앰플인데 제가 지금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이렇게 가름말을 따라서 바르고 이렇게 두피에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향도 되게 약간 민티해요. 이게 토닉인데 버블 형태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두피에 바로 흘러내리는 느낌도 없고 마사지를 하기 굉장히 편리하고 제가 두피에 열이 되게 많아서 염색도 엄청 빨리 되고 그리고 여름만 되면은 진짜 무조건 민트 약간 시원한 그런 약간 멘톨 느낌의 샴푸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헤어토닉 같은 거 쿨링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너무 진짜 자극적으로 쿨링감이 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 정도의 쿨링감이고 에탄올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했는데도 떡짐이 없고 되게 약간 두피를 진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앰플 토닉이라고
뿌려서 두피가 약간 건조하거나 좀 근질근질하다 싶으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마사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마사지해줘도 되니까 모발이랑 모근에 영양이랑 수분을 공급해주는 제품이라서 트리트먼트랑 에센스로 요 헤어 자체를 케어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두피도 소중하기 때문에 향도 좋고 두피 영양에 좋은 요 두피 토닉 앰플 요거를 마지막으로 19번째 아이템으로 넣어봤습니다. 요것도 뭔가 넣어서 굉장히 뿌듯해요. 요 제품이 진짜 서머 에센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써니박스 안에 있는 구성품들 그리고 제품 설명, 활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박스는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친한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써니박스 열린다는 소식 많이 퍼뜨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해피팸들을 위한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선착순 이벤트인데요. 이건 진짜 개꿀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림 맞춰 놓으시고 선착순 이벤트 꼭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선착순 1,000명에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주베라의 속눈썹 고데기 아이뷰러인데요. 정가는 49,000원이고 이거를 한번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뜨거워지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은 이렇게 컬링이 된답니다. 되게 생각보다 빨리 뜨거워지거든요. 속눈썹이 끼어가지고 이렇게 컬링을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거를 받게 되어서 좀 개꿀인 게 제가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속눈썹 고데기가 좀 있길래 그걸 구매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베라에서 이렇게 완전 예쁜 컬러로 그냥 파우치에 그냥 쏙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고 해서 요거 진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색상이 퍼플, 화이트, 그리고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랜덤 발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것도 진짜 꼭 놓치지 마시고 선착순에 들어갈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커밋 스토어 안에 들어가서 미리 회원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진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받으실 수 있게 미리 회원 가입 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해피팬들을 위한 리뷰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리뷰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드릴 예정이고 요 선물은 사실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약간 소장 가치도 있는 그런 선물일 거예요. 요거입니다. 짜잔! 요게 뭐냐?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헉슬리의 블러리 틴트 히딩 블로우 키트입니다. 와, 짜잔! 틴트 전 색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키링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귀여운 곰돌이 키링까지 해서 헉슬리의 뉴 색조 라인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 꼭 참여해주시고 그래서 선착순 1,000명 이벤트 그리고 요 리뷰 이벤트까지 해서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만을 위한 이벤트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써니박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뜻깊은 게 진짜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이런 이벤트도 못 열고 이런 박스 같은 것도 못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고 그리고 이번에 써니박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다음에도 더 좋은 사실 이보다 더 좋은 가격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정말 더 좋은 아주 알찬 구성으로 저도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봐서 써니박스 1, 2, 3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써니박스 링크는 여기 밑에 더보기란 들어가시면은 아마 넣을 거고 고정 댓글로도 제가 링크 하나 올려놓을게요. 꼭 클릭해서 선착순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박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